다 같이 하나 둘 셋. 알바라 캠핑 파이팅. 뭐야. 할로윈을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컨셉 저희 아기가 있는데 너무 무섭지 않게 좀 귀여운 할로윈이요. 여기 테이블. 저 할로윈 캠핑은 처음 참가해봤는데 확실히 그 재밌고 이색적인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. 네. 사탕이 떨어졌어. 미안해. 작년에 신청했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요. 올해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또 돼가지고 저희 딸이 이제 너무 오고 싶어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왔는데 좀 부족한 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다른 분들 보니까. 일단 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요. 뭐 행사 진행하시는 것도 나름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었고요. 여기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는 그 느낌이 제 마음, 제 몸으로 좀 와닿더라고요. 제일 재밌, OX요. OX가 너무 재밌었는데 중간까지 갔다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고요.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내년에도 올기로 지금 딸하고는 약속을 했고요. 내년에도 잘 추첨 통해가지고 당첨되면은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요. 저희 1회 때부터 계속 참여한 것 같아요. 그 무서운 유령 컨셉인데 지금 목이 다 없어졌어요. 지금 그래서 여기 이분이 쓰시고 계시고 애들이 다 쓰고 다녀가지고 목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텐트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지금 준비는 다 했는데 지금 다 군데군데 없어가지고 1등 하고 싶은데 항상 매년 맨날 한 번도 타질 못해가지고 3등은 하지 않을까요? 아 너무 재밌고요. 완전 재밌어요. 여기 우리 여기 개문환 씨 응원해 주세요. 나도 저거 있는데 저기 할로윈 이모. 오 것 같은데. 색깔이 좋아요. 멋있네. 이렇게 사탕 나눠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했거든요. 오늘 아침에 물감으로. 아, 나 진짜. 해. 아. 트리거 할틱. 해피 할로윈. 아,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거 물감하고 이거 와이셔츠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색칠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빠가 저기 위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이 같이 아빠랑 같이 준비했어요. 네, 재밌어요. 아니요, 저희 3일째예요.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,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년 중에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가거나 그러면 이거는 꼭 가자라고 해서 우리 가족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매년 참석하게 됐어요. 네. 힘든데 엄청 힘들어요. 짐도 차가 한 차가 가득 찰 정도로 너무 힘든데 아이들도 너무 즐겁고 오면 또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영상 같은 거 아이들 많이 보여주잖아요. 근데 오면 풀어놓고 놀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문화를 계기로 앞으로 1년에 뭐 여러 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빨리고 있어. 미안해 없어. 다음에도 많이 갖고 올게. 가족들과 함께 와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. 항상 해피 할로윈. 아이사랑 캠핑 화이팅. 아이사랑 캠핑. 아이사랑 맞춰서 해야지. 다 같이 하나 둘 셋. 아이사랑 캠핑 화이팅. 아 왜 안 해? 아이사랑 캠핑. 다 같이 화이팅. 아이사랑 캠핑 화이팅.
아이사랑 캠핑 화이팅! 아이사랑 캠핑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